이튼 씨, 루크 씨, 빨리 제 방으로 가죠. 네, 왜죠? 아무튼 어서요. 혼나나 보다. 나로 오더라. 네, 마요 혼나겠어요. 네, 역시. 깜짝이야. 죄송해요. 평소에는 정말 원하신 분이시지만 빵에 대해서는 그만큼 빵에 애정을 쏟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래도 활기찬 건 좋은 거죠. 여러분들 덕에 전 무척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마늘 씨는 언제나 기운차고 정말 상냥한 분이시고 마요 씨랑 나로도 씨도 더 기운이 넘치세요. 특히 마요 씨가요. 특이한 사람들이었죠. 특히 그 두 사람이요. 어라, 그런데 마원 씨는 가족분들이랑 함께 살고 있지 않나요? 그게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오, 뭐야. 검은 고양이 네로. 자, 네로가 나왔죠? 아, 뭐야, 클로네였어? 무슨 일이니, 클로네? 배고파? 저기 잠깐 실례할게요. 이 아이 밥을 먹을 때라서요. 그런데 요즘에는, 네, 요즘 아이들은, 네, 검은 고양이 네로 만드는 것도 모르겠죠? 네. 검은 고양이 뇌로 만드는 것도 모르겠죠? 맨사 대기 vs 금수저 대기. 역해 하나만큼 이쁘네. 네. 역해는 약간 역전재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 캡콤에서 만든 거잖아요.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는 딱 내 소비자의 니즈를 알고 있어. 네. 남캐 따위는 그냥, 네, 대충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역해가 중요한 거지. 네, 남캐 따위는 그냥 대충 그래도 상관없어요. 레이튼만 봐도 그렇죠? 레이튼, 루크 보세요. 네, 그냥 완전히 무슨, 뭐, 네, 어린애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개판으로 갖다 그려놨죠? 여기에 잘 만드는 게 코에이라고요? 그니까요, 네. 그니까 딱 그거 아는 거지. 네. 역해를, 네, 혼신의 힘을 혼에 담아가지고 그려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일단 다 찾은 것 같고요. 다 찾았죠? 다 찾은 것 같고. 그런다 보니 그게 됐고. 고양이한테. 아저씨, 고양이를 기르고 계시네요. 클로네라고 하는구나. 우리 고운 고양이네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보군요. 얘한테 말 걸어주고요. 사옥지 14 악평이 자자하다더라. 그래요? 사옥지 13도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할만은 했거든요. 스카이림을 왜 다 빠졌죠? 유저 패치 하나. 그것도 PC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그냥 원래 서양에서는 약간 이제 강한 여성, 강한 남성상을 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얼굴이 막 이렇게 길쭉하죠, 네. 하이엘프들 보면은, 네, 얼굴이 노란데다가, 네, 길쭉해요. 아, 삼국지 14 PK가 별로 평이 안 좋다고요? 자, 마원의 씨에게 맞추고 싶은 거는 런던에서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마원의 씨,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런던에서 헤어지고 나서 이 마을에 돌아올 때까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정신이 드니 이 마을에 돌아와 있어서요. 화물선의 상호까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마을로 돌아왔는지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마을 사람들은 제가 없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요. 혹시 그게 꿈은 아니었었나 봐요. 네, 전부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이 제 연구실에 온 것도, 그리고 마녀가 쫓아온 것도 말이죠. 역시 마녀가 마원의 씨를 다시 데리고 온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째서 저는 런던에 있던 걸까요? 토타로 계열은, 네,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좀 어렵긴 해요. 토타로 좀 어렵습니다. 문명이나 토타로, 네, 이런 종류는 좀 진입장벽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서양 게임들도 그렇고, 네, 그런 약간
그러니까 그런 전략 심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게임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서양에서 만든 RPG 게임들은 웬만하면 진입장벽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철도 게임은 근데 뭐 하는 게임이에요? 자, 마온의 기억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마온의 씨, 이 편지에 대한 건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건 카르타고가 당신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 제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얘가 기억을 갖다 잃어버렸네. 사펑이랑 이거랑 시청자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펑을 하면 안 되는 거였다니까. 지금 다 사펑 보러 가가지고 지금 이거 안 보고 있는 것 뿐이지. 네. 사펑은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제가 볼 때 사펑은 다 해보고 나서 네, 안 좋아하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위쳐3도 그랬다. 초반 스토리대로 흘러가면 좀 지루한데요. 중후반 되면 꿀잼 된다고요? 아, 그래요? 사펑,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좀, 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말했잖아요. 딱, 그거 하나로 평할 수 있어요. 네. 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네. 광고 오지게 때리고, 네, 와, 이거 진짜 갓겜이다. 그래픽 개쩐다. 뭐, 레이트 트레이싱이 적용된다. 이번 3080이랑 같이 하면 뭐 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막상 까고 나서 보니까, 네, GTA보다 못해요. 네. 저는 GTA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GTA 할 때, 네, 와, 이거 개재밌는데 하면서 네, 했었는데, 네. 막 사람 죽이고 셀카 찍고 막 이거 난리도 아니었었죠. 막, 네. 막 차로 왔다 바꿔놔서 막 차 막 너 차가 검게 막 이게 칠해지니까 와 진짜 사람 봐가지고 네 차 차에 때묻었다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네 재밌게 했었는데 사이버펑크는 그래픽이 좋다 할 뿐이지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새롭게 기억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사펑에 두아인이 4달러 나오는데 갓 아니냐고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유저들이 설레발이 진짜 굉장했어요. 네. 설레발이 굉장했습니다. 그게 무슨 뭐냐 베데스다 게임처럼 모드를 설치할 수 있어가지고 모드가 막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유저가 막 만드는 게임처럼 그렇게 된다면 제가 뭐 별로 불평을 안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네. 완성된, 하나의 완성된 게임을 갖다 그냥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게임들은 다 미완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하지 않는 편이 좋겠구나. 노크 너도 봤잖니. 우리의 말 한마디로 기사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야 말이다. 이 마을에는 거대한 비밀이 있대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만 지원하게 할 거면 커마는 왜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제게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스톨리 텔러가 자아내는 이야기. 라비린시아는 어째서 실현되는가. 그 수수께끼를 푼다는 분명히 이 마을의 비밀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역시 카르타고 씨도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니 믿지 못하셨나 보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카르타고 씨도 그렇지만 두 분도 그걸 의심하시다니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간단히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닌걸요? 네, 적어도 그게 현실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있던 세계에선 믿기 있는 일이죠. 그러셨군요. 카르타고 씨도 두 분도 모두 런던에서 오신 분들이니까요. 저희들과 상식이 달라도 이상할 거 없는 거였네요. 그럼 나로우도랑 마요이는 어떻게 된 거야? 대도서관에 갔다고? 카르타고 씨가 네, 대도서관에 갔대요. 대도서관 말입니까? 네, 그곳에는 모든 이야기가 모여있어요. 모든 이야기라면 과거의 이야기도 말인걸? 네, 지금까지 쓰인 이야기가 전부요. 과연 즉 카르타고는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 싶었던가 보구나. 자, 선생님, 도서관의 책을 조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마녀가 카르타고 씨를 노렸을까요? 확실히 카르타고가 내게 보낸 편지에는 이 마을에 분명 무슨 비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그 비밀을 어떻게 해서든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벌써 12시 다 돼가네. 어쩌면 그 아이가 조사하고 있었던 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역시 마녀와 관련이 있는 건가? 즉 카르타고 씨가 이 마을의 비밀에 접근했고 그래서 마녀가 카르타고 씨를 노리게 되었다 그런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녀가 어째서? 저 마오니 씨, 예전에도 마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약간 여러분들 이거 데스노트하고 약간 좀 네,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아 그래요? 데스노트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하는 애가 있잖아요. 네,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러라는 녀석이 지금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는 녀석이 이야기를 쓰면 그 이야기가 네, 그려진 대로 진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데스노트 같은 거죠. 네, 데스노트 같은 이제 책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듯이 네, 그림을 그리면은 네,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네, 거기다가 네, 그 마녀라는 녀석은 약간 사신가도 같은 네, 그런 느낌이겠죠. 얘네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네, 보여도 이제 네, 잘 네, 실체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네, 마녀라는 존재가 이제 사신이라는 존재랑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약간 네, 카르테고는 약간 애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경찰에 있는 약간 따까리 같은 네,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 뭐냐 키라를 지지하는 애들이죠. 키라를 지지하는 세력. 마녀는 있으면서 왜 만함은 없나요? 그러게요. 그분은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자아내고 계세요. 이번과 같이 지어내고 계세요. 이번과 같이 무서운 마녀가 벌인 사건도 그리고 그런 사건으로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게 기사단 분들이에요. 기사단 분들은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러님의 경우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단이 붙잡은 마녀를 법정에서 심판하는 게 검찰사예요. 여러분들은 데스노트랑 네, 저 스토리텔러가 가지고 있는 노트랑 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만 있는 이름만 알면 죽일 수만 있는 데스노트랑 네, 자기가 그리는 대로 네,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세계도 만들 수 있고 네,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고 네, 대신에 그려야 돼요 그림을. 네. 그림과 글을 같이 써야 되는 이 스토리텔러 노트가 네, 더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나요? 사람만 죽일 수 있는 데스노트. 네. 이거 뭐냐, 네. 글과 그림을 같이 그리면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네. 스토리텔러 노트.
이번엔 만년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기사한 분들도 분주해지겠네요. 이번엔 어떤 마법이 사용되는지 그 책으로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마법에 대해 써있는 책도 존재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너무 데스노트랑 설정이 비슷한데 이거? 너무 데스노트랑 설정이 비슷해요. 거기다가 나로도랑 마요이만 살짝 끼얹은 느낌? 그냥 건물주 할래요. 복잡한 건 질색이라고요? 에러노트는 없나요? 그런 거 있으면은 진짜 네 시간전제 정지 버튼이요? 다들 이상한 걸 생각하고 계시네. 되게 많이 쓰이는 소재죠? 네. 시간 정지시키는 거랑 네 에러노트? 에러노트는 네 부탁드릴게요. 저도 돕게 해주세요. 자 그건 당신께 배를 끼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아마 마법에 대해 조사했기 때문에 만약에 습격당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희가 할 행동도 위험이 따라올 겁니다. 돕고 싶대요. 마은혜씨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수께끼를 밝혀내보도록 하죠. 빨리 사람이 좀 죽어야 되는데. 약간 이거는 레이튼에다가 나루도를 껴얹은 느낌이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많이 없네요. 살인사건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핸던트? 핸던트 뭐지? 대도서관으로 가재요. 마운의 외출이니? 네, 레이튼 씨 일행을 대도서관으로 안내해 드리려고요. 그래, 날씨가 이상하니까 빨리 다녀오렴. 아, 그렇지. 가는 김에 장보기 좀 부탁해도 되니? 볼일 다 보고 나서도 괜찮으니까. 아지미아 씨네 우유란다. 시장에 갔었는데 잊어버렸지 보니? 우유통을 뒷문에다 냈던데요. 빵을 근데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다 상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방부제가 없었을 텐데. 천연 방부제가 있나? 일단 나로드한테 한번 말 걸어볼게요. 나로드는 퀴즈 안 주네. 죄송합니다. 아까 실례했습니다. 야 나루도 왜 이렇게 됐는데. 야 너네 왜 밖에 안 나가려고 해. 얘네들 여기 세뇌됐나봐요. 스토리텔러한테 잡혀가지고 네 여기서 평생동안 빵집 하라고 네 이야기 쓰여진 것 같은데. 이야기 노트에 벌써 당해버렸나봐요. 얘도 퀴즈 있네. 아버님 졸려 보이네요. 네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아침 7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먹어가지고 네 그때 먹고 지금 네 요거 겨우 트윅스 네 이거 두 개 먹었습니다. 네. 네 배고파 죽겠어요. 신기한 도장을 사용해서 지정한 모양대로 색깔을 칠하자. 여기서 사용하는 건 같은 곳에 두 번 찍으면 색깔이 지워지는 신기한 도장. 도장을 이리저리 슬라이드한 후에 터치로 콩콩 찍어 색깔을 칠해나가자. 도장을 찍고 싶은 위치에서 가볍게 터치하면 색이 찍힙니다. 도장이 찍힌 곳에 한 번 더 도장을 찍으면 색이 사라집니다. 이 조작을 반복해서 천칭 모양이 되도록 도장을 찍어보세요. 그래? 다시 아하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됐다. 잘했죠? 제 답은 바로 이거예요. 영국 사이버펑크는 제가 말했잖아요. 네. 당연하죠. 사이버펑크는 그냥 네, 딱 네. GTA 하이 호환. 네. 야, 여러분들 제가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네. 사이버펑크는 쓰레기입니다. 사이버펑크 쓰레기예요. 뭐 패치가 더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수께끼로 곤란한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웬만하면은 네 그냥 하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게임은. 자, 여기로 이제 나가주면 되죠? 아닌가? 마원의 방인가? 여기 뭐 숨겨진 퀴즈 같은 거 있나? 여기 숨겨진 퀴즈 같은 거 없는 것 같고요. 하펑은 똥겜이에요, 똥겜. 아, 1000원 감사합니다. 야, 치. 그것도 뭐 하는 건데? 틀어드릴게요. 또 뭐 하는 건데? 이 사람 싫은데? 눌러볼게 뭔지. 그럼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뭐 하는 건데 이게? 어머, 제대로 즐길 줄 아네? 따라와.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아니요. 딱 뭔지 예상된다. 네, 뭔지 예상돼요. 네. 뭔지 예상됩니다. 아, 영상 감사합니다. 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펑 하고 난 다음에 평을 좀 찾아봤거든요. 평 찾아보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야스하는 장면이잖아, 저거. 야스하는 장면이에요, 야스하는 장면. 남자들끼리 야스하는 장면. 당연히 사펑보다 빅믹스 데저트 버스가 훨씬 갓김이라고요? 지금이랑 도서관에 가기 전에 마을을 돌아다녀 보는 것도 괜찮겠지. 자, 얘네들한테 한번 말 걸어볼게요. 얘네들 말 똑같나? 일단은 여러분들 잠깐만요. 메뉴에서 이야기 수수께끼 사주. 일단은 네, 푼 수수께끼 다 풀었죠. 네, 1부터 14까지 일단은 다 풀었고요. 이렇게 안 푼 거 없지. 잘 지금 진행하고 있구만.
뭐 제가 놓친 거 없네요. 놓친 거 없이 잘 진행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 왔어요. 여기가 대도서관이에요. 이 정도의 건물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겠는걸? 어? 뭐야, 저기 지붕이 부서져 있네? 전설의 대화제 흔적이라고? 전설의 대화제? 곳곳에 저런 화제 흔적이 남아있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를 갖다 태우면은 저렇게 화제가 나는 거 아닐까요? 현재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 적어놓은 그 뭐냐, 적어놓은 이야기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태워버리면은 저렇게 타버리는 거 아닐까요? 올해 고티 게임 라오어 2가 될 것 같다고요? 고티 투표에서 거의 다 먹어버린다고요? 라오어가 스토리와는 별개로 잘 만든 게임이긴 한가봐요. 자, 힌트코인 발견. 아, 여깄다. 찾았다. 자, 힌트코인 발견했고요. 얘한테 한번 말 걸어볼까요? 오케이. 다 나오는 거. 날라가 버리는데? 삼국지 14 나오자마자 망했어요. 오, 이거 뭐야, 이거. 15번째 수수께끼, 뜬구름 점프. 3층으로 된 구름의 미로를 뚫고 나가 레이튼 선생님이 있는 곳까지 가자. 구름이 뚫려있는 구멍에 들어가면은 한층 아래 구름으로 내려가게 된다. 레이튼 선생이 어딨는데? 일단 그 구멍들의 위치를 한번 보고요. 여기 막혀있죠? 구멍들의 위치를 보고 오케이. 여기 일단은 레이튼 선생이 어딨다는 거야 도대체?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여기로 내려가 보고요. 여기로 내려가고
그니까 음악이 약간 근데 이거 문제 풀이할 때 음악이 약간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무서운 음악인 것 같아. BGM 약간 근데 공포스러운 음악인 것 같은데? 공포 게임에서 나올 법한 BGM인데? 자, 쉽네. 자, 지켜봐 주세요. 네, 지켜봐 주세요. 그러죠? 영국 소년으로서 이 정도는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래. 이것이 바로 맨사의 힘. 선생님 보이지 않아도 냄새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기운을 감지한 거죠. 네, 아 이쯤에 있겠구나. 선생님 보지 않고 한 번에 찾았죠. 어디인지. 이것이 비공식 멘사 회원이라면 가능한 일. 쟤는 가버리죠. 엄청 급해 보이시네요. 그쵸? 어쩐지 낌새가 이상했던 것 같은데요. 분명 무척 바쁘셨을 거예요. 저희들은 대도서관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도 한번 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넘어뜨릴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앞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책이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친구 하는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책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네.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책 쌓아놓은 거 아니야, 일부러? 예, 그래, 눈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저 위에 있는 게 눈이야? 눈썹이 아니고? 머리 바로 밑에 있는 이게 눈이었네요? 나 눈썹인 줄 알았네. 눈썹인 줄 알았어요. 마법 대전? 애들이 하나같이 기괴하게 생겼네. 바보같이 잔머리만 쓰는 타입인 것 같다고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얘가 리들린가 보다. 로리 역해가 나왔는데요? 로리 안경, 네, 뭐냐. 보라색 머리의 역해가. 이곳은 지식을 원하는 자들을 위해 개방된 장소입니다. 조용히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이 안경 어디서 많이 본 안경인데? 저 뭐냐, 슬레이어즈에서 나오는 안경 아닌가, 이거? 아닌가, 딴 데였었나? 반상이 증인석에서의 반상이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나로도 빵집 하고 있어요. 아니 변호사가 빵집 하고 있는데 무슨 네. 변호사가 지금 여기서 5년째 빵집 중이래요. 네, 마요이랑 같이. 제가 볼 때는 네, 고옥의 힘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올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나로도는 그냥 들러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뭐 제쳐두도록 하죠. 제 이름은 리들리 얼리 하드. 이 대도서관의 사서이자 동시에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법 대전을 포함한 모든 장서 관리도 제 임무죠.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법 대전을 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규정이니까요. 규정이라니 어떻게든 안 되나요? 루크, 여긴 내게 맡겨주렴. 확실히 모르는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조금 전 당신이 말씀하셨죠. 이곳은
지식을 원하는 문 자들을 위해 개방되었다고요.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든 마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열람 정도의 허가를 내실 수 없는가요? 오 뭐야 눈 색깔이 뭔가 이상한데? 지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꽤나 집요한 분이시군요.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죠. 예로부터 검찰사 뜻을 두고 있던 자들의 앞을 가로막던 시련, 그것을 풀어낼 수 있다면 당신이 검찰사와 동등한 지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도록 하죠. 오, 그러니까 퀴즈를 풀어가지고 맞추면은 네, 마법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뭐야 이거 되게 쉬운데? 시작 없는 시계들로만 이루어진 미로를 지나 목적지까지 가보자. 시계바늘이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아 90도씩 회전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는 네 잘 보고 가야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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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잘 짰죠? 이럴수가 이 수수께끼를 아무렇지 않게 풀어내다니 당신은 대체 아 저요 저는 멘사회원은 아니고 비공식 멘사회원 레이튼 교수입니다. 세상에 풀지 못할 수수께끼는 없대요. 시련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한 번 더 내는 거야? 와 리들리님 진정하세요. 시끄럽습니다. 귀 탐으세요. 아무래도 다음 시련도 그렇게 만만한 수수께끼는 아닌가 보군요. 딱 보니까 약간 리들리는 중2병 컨셉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린애 괴롭힌다고요? 오, 또 광게임 이공이야? 40캐럿이에요 이번에는. 꽤 어려운가 본데? 시간이 3배로 빨리 간다고? 한 걸음 뒤로도 안 돼? 야 이거 생각 잘해야겠는데? 자, 잘 생각하면서 나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네. 이거 다 깨면은 멘사 시험 보러 가자고요? 기다려봐요. 아 빨리빨리 멘사 회원이라는 행거로 네 보여달라고요? 아 기다려봐요. 아 저 풀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 기다려봐. 저렇게 갔다가 풀었죠? 바로 맞췄죠? 완전 똑똑하죠? 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무슨 제 수수께끼 속에서 헤매기는커녕 재패해버리다니.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수수께끼 한 번도 틀린 적 없죠? 네. 지금까지 수수께끼 한 번도 틀린 적 없고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틀린 적 없어요. 그런데 참고로 저 여러분들 역전재판 1부터 5까지 한 번도 게임오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진행할 때 역전재판 1부터 5까지 한 번도 게임오버 당한 적이 없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레이튼 교수 네 이상한 마을 제가 히든 스테이지까지 다 깼죠. 히든 스테이지 막 이제 본편 다 깨고 나서 이제 어려운 것만 모아놓은 네 히든 이제 퀴즈까지 다 풀었죠. 제가 말했잖아요. 초회차 때 푼 거. 초회차 때 역제 초회차 달릴 때 한 번도 안 죽었죠. 단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나중에 스팀판으로 달릴 때 제가 한두 번 죽긴 했는데 처음에 달릴 때는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마법대전 이 대도서관의 2층 특별 열람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마법대전은 매우 중요한 서적입니다. 부디 남북이 다른 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열람을 해주셔서 허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봐야겠죠? 그래 한 번에 풀어야지 이 정도는. 그런 지능이 퇴화한다고요? 자 그럼 서둘러서 마법대전을 보러 가도록 하죠. 특별 열람실 일단 여기 코인부터 다 챙깁시다. 코인부터 여기 비트코인 있을 거거든요. 또 조사해주고 여기도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이렇게. 아, 키보드로도 움직일 수 있구나. 근데 키보드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구나.
아 여기 있다. 아니 아니 뭐 잘 잘하고 있는데 왜 지능이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 잘하고 있는데 왜 지능이 태어났다든지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냐고. 나 진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진짜로. 어?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나와. 이상한 잡음이 들리는 거지? 이해할 수 없네. 도서관 수수께끼. 책의 배열 순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맞는 순서로 세우면 책 등에 그려진 그림들이 하나로 이어질 것이다. 책을 슬라이드해서 순서를 바꿔보자. 위쪽 화면에는 책을 맞게 배열한 상태에서 밑에서 올려다본 그림이 있다. 일부가 타버렸지만 단서화될 것이다. 잠깐만. 위쪽 화면에서는 책을 맞게 배열한 상태에서 밑에서 올려다본 그림이라고? 일단 이 친구가 제일 기니까. 뭐야 이거 그냥 그림대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림대로 맞추면 되는 거 같은데요? 그림대로 맞추면 되겠는데 이거? 이거잖아. 실력을 보여줄 때가. 私の 카이토와 고래다. 수수께끼는 풀리는 법이지. 다른 세계라도 말이야. 나 좋아. 도키레카라 나조나노사. 이러죠. 일본어판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본받아서 수수께끼를 풀어야겠어요. 이거 봐봐요. 엄청 빠르잖아요. 푸는 거 엄청 빠르지 않아요? 잘하고 있죠? 이것이 특별 열람실입니다. 당신 같은 신사라면 들어오기 전에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반은 일반인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고동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이방 말인데요. 고상하고 엄숙한 느낌이 드네요. 저도 들어와 본 건 처음이에요. 어쩐지 긴장되네요. 요새 있는 자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게 마법대전인가 보구나. 자 일단은 마법대전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여기도 뭔가 네 아이템이 있겠죠? 오케이 그래 괜찮아요. 3080으로 돌리기엔 버거워 보이는 그래픽이라고요? 잘 돌아가고 있고요 아주. 하나 더 어디 있을까? 어 찾기 힘드네. 어딨냐? 자 이렇게 요래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자 찾았죠. 비트코인 발견. 자, 일단 다 찾았으니까 이제 여기 한번 조사해보고요. 여기 한번 볼까? 굉장하네요. 마법에 대해서 빽빽히 적혀있어요. 거기 적혀있는게 마녀들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마법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런던에서 본 마법도 여기 적혀있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이 두꺼운 책 어딘가에 정보가 있겠지. 이 페이지는 대체 때가 되었다. 끝없는 서책의 철창 속에 봉인된 태초의 불꽃이 있나니 그저 눈을 뜰 날을 기다릴지어다. 끝없는 서책의 철창 속에 그러니까 대도서관 안에 있는 철창 속에 봉인된 태초의 불꽃이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네 뭔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갇혀있다는 얘기죠. 그저 눈뜰 날을 기다린다고?
임자를 지켜보는 태양과 달이 만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낸다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문? 네, 문은 열릴 것이래요. 하긴 요즘 문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문이 열릴 거래요. 오래전 이 수수께끼에 도전했던 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하고 근데 문은 열리지 않았으니 나는 고대하노라. 눈 뜬다네. 그러니까 철창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를 갖다 깨우기 위해서는 네, 퀴즈를 하나 풀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건 뭐죠? 그건 혹시서 그런 게 마법대전에 그럴 수가. 말도 안 돼요. 당신들보다 먼저 특별 열람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을 텐데. 페이지가 바뀌었다고? 그럼 리들리 너가 바꿨다는 거 아니야? 마녀? 누가 페이지를 바꿨었는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신경 쓰이는 건 역시 그 내용이구나. 서책의 철창이라는 건 아마도 이 대도서관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렇다면 이 대도서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 되겠구나. 카르타고를 말하는 거겠지. 아, 그래? 카르타고가 수수께끼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탐정 실격이네. 유명한이랑 동급인가 보네요. 치킨이 땡긴다고요? 네, 저도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네. 저도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진짜로. 죽겠어요. 그럼 조사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 대도서관에 제가 모르는 문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이 문장대로 무언가 있다고 한다면 관장으로서도 저도 파악해둘 필요가 있으니까요. 거기서부터 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네, 살펴보죠. 숨겨진 문이 있대요. 알 것 같대요. 뭐지? 네. 도키아 미치다. 끝없는 서책에 철창 속에 봉인된 태초의 불꽃이 있나니. 이제 눈뜬 날을 기다릴지어다. 아까 화재 났던 곳인가 본데? 현재를 지켜보는 태양과 달이 만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낸다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며 그 문이 열릴지어다. 창문 같은 데 있나? 창문 같은 데 햇빛이 비춰야 되는 건가? 네, 안 만날 거야. 두 사람 모두 이 입구를 잘 살펴보여. 많은 양의 서적으로 둘러싸여 있잖니. 여기야? 현자를 찾으면 네,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것이 현자를 지켜보는 태양과 다르겠지. 현자를 지켜볼 수 있는 위치. 지금 현자의 등 뒤. 현자의 등 뒤라고? 현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현자가 누군데? 현자가 누구죠? 자, 현자를 지켜보는 태양과 달을 찾아서 문을 열어보죠. 설마 이거야? 설마 이건가?
천사인 리들리를 말하는 거라고? 레이튼 생각보다 똑똑한데? 오, 이 친구 괜히 교수하는 게 아니네요. 네, 저하고 약간 지능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레이튼 이 친구 지금 저랑 약간 네, 두뇌 약간 삐까삐까 한 것 같습니다. 삐까 뜨는 것 같아요.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가짜인 상태라는 소리구나. 진짜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공예품이 수수께끼처럼 돼있대요. 오, 태양과 달의 조각. 태양과 달이 그려진 조각이 있다. 사이에 있는 네 개의 공간을 잘 이용해서 모양을 유지한 채로 태양과 달의 위치를 바꿀 수 있을까? 나이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네, 레이튼에 나오는 퀴즈들 네, 어린아이 손목 비트는 것보다 더 쉬워요. 자, 일단은 물을 갖다가 잠깐만, 아, 이거부터 옮기는 게 아닌데? 저거부터 옮겨야지. 이렇게. 되게 쉽죠? 일단 태양은 다 옮겼고. 아, 오늘 왜 애 손목 비트는 걸 자랑하는 거야?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 쉽다라는, 네, 은유적인, 네, 비유적인 표현인 거지. 그런데 어린아이 손목 비트는 거 쉽잖아요, 솔직히. 이미 정답은 눈앞에 있단다.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 시적이고, 네,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 시청자분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제 자극적인 입맛에 맞춰가지고 자극적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선생님 계단이 이런 장치가 있었다니. 끝없는 서책의 철창 속에 보이는 태초의 불꽃. 야, 이걸 못 풀어가지고 그냥 빤스러 난 거야? 아까 그 뭐냐, 얘 학생이었다는 애 있잖아요. 네, 카르타고였나? 네. 걔는 이걸 못 풀어가지고 그냥 빤스러 난 거야? 와, 멍청한 자식 이거. 어? 야, 이거 선생이 어떻게 가르친 거야? 이거 학생을 갖다가. 야, 그러면서 탐정을 하고 있던 거야? 두 번만 은유하면 경찰서 가겠다고요? 아니, 내가 실제로 서면 어린아이 손목을 비틀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와, 말귀를 못 알아듣. 어허, 요즘에 뭐, 네, 드립도 못 치겠어. 그냥, 네, 닥치고 게임이나 해야 돼. 자, 일단은 요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기는 어떤 유적인 것 같구나. 대도서관 지하에 이런 게 있었다니. 실제로 비슷한 일을 했다고요? 제가 언제요? 아, 저 벽화는. 설마. 자, 일단은 벽화를 보기 전에 여기 힌트 발견. 자, 여기도 힌트 발견. 힌트 코인 발견. 자, 벽화를 건드리기 전에 일단은 네, 얘한테 말을 걸어볼까요?
비유야 쉽다는 비유야 널리고 널렸는데 왜 앞에 손목을 비틀어가지고는 자극적인.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네 방송 자극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자극적인 비유로 갔다 한 겁니다. 대마녀 베젤라가 일으킨 전설의 대화제의 모습입니다. 전설의 대화제. 모든 마녀의 정점에 있는 라비린스 시티 최대의 위협. 제가 뭐야? 대화제? 모든 재앙의 원흉이래요. 대마녀 베젤라. 이거 딱 보니까 네 걸스캔드 애니띵이네. 네 마녀가 네 다 하고 있죠 지금. 라비린스 시티가 이렇게 마녀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 이유가 애초에 대마녀 베젤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길 감사합니다. 아이에 관한 구설수가 이어지는 신명환 30세 광명 거주. 네 재앙의 원흉, 모든 재앙의 원흉이래요 저 베젤라라는 네, 마녀가. 공수처 조사 좀 받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은 대마녀 베젤라가 존재하는 한 마녀의 그림자에 벌벌 떠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대마녀만 없어진다면 평화로워진다는 건가요? 없어진다고요? 정말이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군요. 대마녀 베젤라는 지사들이 힘을 합쳐 수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오래전 불꽃의 대화업에 의해 이 마을은 소실되었습니다. 마을이 소실됐다고요? 이건 그렇죠. 10년 전의 일입니다. 불꽃의 대마녀에게 바치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불의 축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마녀의 분노는 돌연 이 마을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이 전설의 대화제. 이 마을에 그걸 모르는 자들은 없습니다. 전설의 대화제. 그날부터 이 마을이 부활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베젤라는 분명 그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고난을 어둠 속에 그림자에 숨어 비웃으며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태초부터 전해진 전설만이 지금도 여전히 확실한 진실로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를 그린 벽화가 저의 소중한 대도서관 지하에 있다니요. 왜 이런 게 지하에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일단 스토리를 쭉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역전 재판류의 네, 게임들은 약간 여러분들 네, TV 프로그램으로 치면은 약간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이거 편안하는 거냐? 편안 되겠습니까? 이거 편안 힘들지 않을까요? 네. 편안 아마 조금 힘들걸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역전 재판 시리즈는 한 네, 4장 5장까지 있으니까 한 3-4일은 걸리지 않을까요? 아까 서장 깨고 지금 1장 진행 중인데 제가 볼 때 한 4장 5장까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네, 5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서장 깨고 1장 아직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는데 1장 한 중반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 왜 그러시죠, 마호네씨? What the... 괜찮으신 겁니까, 마호네씨?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 몸에 마녀가 씌인 거 아니야 이거? 저 마오네 씨? 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아까부터 조용하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게 이 공간은 좀 으스스한 것 같죠? 확실히 기분 나쁜 분위기네요.
저런 벽화도 있고요. 선생님, 저희도 슬슬 나가는 건 어때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러자꾸나. 그 페이지 마지막에 적혀있던 문장은 나는 고대하노라. 혹시 부름을 받은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마오넨가 설마? 설마 나로우도? 그 역시 여기로 돌아오니 안심되네요. 저 지하실은 왠지 숨쉬기도 힘들고요. 자,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고 쉬는 편이 좋겠대요. 자, 배고파 하는 거 같죠? 레이튼씨 이제 가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하실 거는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만 오랜만에 제 수수께끼를 풀어낼 분과 만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으니까요. 아, 여기서 나중에 수수께끼 발견 못한 것들 발견할 수 있나 보네요. 아니요, 결혼 안 할 건데요. 아, 완전히 해가 져버렸는데요. 꽤 오랫동안 여기 있었나봐요. 아무래도 바로 조금 전까지 비가 내렸나 보구나. 땅이 젖어있는걸. 아, 그러고 보니 아까 나갈 때 마들렌 씨가 말씀하셨죠? 날씨가 이상하니까 빨리 다녀오렴 이라고. 사펑 은데, 네, 일단 좀 네, 좀 아니었어요. 그럼 마원 씨는? 마오네 씨 어디에 가버린 걸까요? 아직 대도서관에 있는 걸까? 마오네 씨라면 당신들이 리들리님과 얘기하고 있던 도중에 나가셨는데요? 네, 어째서죠? 글쎄요, 우유 사러 가야 하는데 라면서 아직 비가 오고 있었는데도요. 그러고 보니 빵집 마담에게 그런 부탁을 받았었지. 비말인가요? 네, 마침 당신들의 대도서관의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당신들이 더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그렇게 이야기해서 피해자는 두 사람의 젊은이라고 써 있었으니까요. 얘네들 죽는 거 아니야? 레이튼이랑 네, 루크 죽는 거 아니에요? 레이튼하고 나로우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나로우도 지금 빵집 하고 있어요. 빵집. 네, 제빵사 됐습니다. 제빵사. 오케이, 일단 여기서 이동해야겠죠. 이제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거 네 좀 거시기 한 게,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딱 가면은 힌트 코인 3개 있고, 그리고 한 다음에 시가지 동쪽 상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만약에 이 상점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힌트 코인 또 3개가 있고 또 네, 숨겨진 수수께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역에서 이제 어디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나오는 수수께끼들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나? 일단 수수께끼 사전에서 내가 뭘 네, 안 풀었나 이건 볼 수 있거든요.
퍼즐이 이게 건너 띄워져 있으면은 제가 뭔가 하나 못 찾은 건데 일단은 다 찾아져 있고요. 네. 다 풀었죠? 근데 약간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메모는 필요 없고 자 레이튼에다가 약간 나로도하고 마요이만 끼얹은 느낌인데?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밥을 갖다 다 차려놨네요. 야 저게 무슨 진수성찬이야. 김치도 없는데 야 김치 없으면 빵을 어떻게 아니 저 수프를 어떻게 먹어? 뭐 그런 일 우리가 부탁을 한 건 아닌지 걱정되네. 죄송합니다. 가지 않도록 말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레이튼 씨가 미안할 건 없어요. 자주 다니는 곳이기도 하니 금방 돌아오겠지. 나로더랑 마요이가 네, 빵 만들어가지고 식사 준비했죠. 마오네 씨도 어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러고 보니 마오네 씨랑 마오네랑 대도서관에 갔다 오셨죠? 무슨 하고 싶은 거라도 있으셨나요? 그건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카카오 네 카카오 절대라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 절대라는 건 없잖아요. 카카오 네 사라질 때까지 네. 카카오 TV가 사라질 때까지 웬만하면 남아있겠다.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가 죽거나 아니면은 제가 제 계정이 정지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남아있으려고. 그럼 여기에 바게트빵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거 숫자 11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 그렇게 보여요. 과연 이게 수수께끼라는 거군요. 아니요 미스 마요이, 수수께끼는 지금부터 낼 겁니다. 두 분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걸 11보다 작은 숫자로 만드는 겁니다. 작은 숫자 말인가요? 그러면 빵을 하나 치우면 단 똑같이 생긴 바게트빵을 새로 추가하는 게 조건입니다. 추가한다고? 아 혹시 빵집 사람인 저지만 알 것 같아요. 너 빵집 사람 아니잖아. 야 눈이 없잖아 눈. 그런가요? 물론이죠. 수수께끼를 풀 때는 지금같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좀 더 공부해 보십시오. 유연한 사고라. 좋아 그럼 다음은 내 차례네. 빵을 이렇게 다 먹어버렸네요. 놀랐군요 미스 마요이. 참신한 발상력입니다. 수수께끼도 풀었고 나도 맛있었으니 모두가 행복해지는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답은 없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건 자신 없어서요. 두 분 모두 발상력이 좋으시니까요. 수수께끼 프리에도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그럼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이 수수께끼의 중요한 점 그건 바로 늘어난 빵의 각도였습니다. 새 빵을 수직으로 세워서 일 사이에 놓으면은 설마 이건 1.1인가요? 그렇구나. 확실히 11보다 작은 숫자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께끼를 풀 때는 한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사고하는 게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제 나루토가 뭐냐 나루토가 이제 막 해결하고 다니는 거야? 퀴즈 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나루토가? 이거 왠지 여러분들 이거 인수인계 해주는 거 같은데? 죽기 전에 인수인계 해주는 거 같아요. 이제 루카하고 그 뭐냐 레이튼하고 피해자 된다고 했으니까 루카하고 레이튼이 이제 죽어서 발견될 거예요. 시체로 발견될 겁니다. 아까 스토리텔러 작가가 네, 젊은 남자 두 명이 여기 찾아오는데 걔네들이 마녀한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절대적이거든요. 무조건 죽을 거예요. 루크하고 레이튼은 아마 네,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겁니다. 죽고 이제 그 시체를 갖다가 네, 부검하고 조사하면서 네, 나로도와 마요이가 네,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고 레이튼과 네, 루크의 복수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어이쿠 수수께끼 얘기를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복스럽게도 먹네. 보고 있자니 내가 다 기뻐지는걸. 저 마들렌씨의 빨갱이라면 아무리 맛이 많이 있어도 더 먹을 수 있어요. 루크 빨아버렸다. 왜 뭔데 정말 기쁜걸. 아줌마의 비장의 빵을 선보이도록 할까. 가지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렴. 강룡이가 왜 이렇게 놀랐을까? 말이 되는 소리에 아무 멘사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1도 예상이 안 돼요. 네, 1도 예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저거 보니까 카스테라 먹고 싶다. 빵을 남기면 용서하지 않을 거란다. 이건 다 같이 먹으면 되지. 아 쟤네들 먹는 거 보니까 뭐 배고파 죽겠네 진짜로. 여러분들 저 힘들어 죽겠어요. 아 배고파 죽겠어. 아 현기증 나. 아 일찍 일어나가지고 똥겜 때문에 씨. 뭐야 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고, 네, 제가 차려서 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해야 돼요. 뭐, 지금 즉석식품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즉석식품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다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네, 떡볶이, 그리고 파스타, 그리고, 네, 수육. 3개 있는데 다 네, 30분 이상 걸리는 음식. 다 30분 이상 걸리는 음식.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밖에서 사 먹기에는 돈 아깝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이유가 돈 아끼려고 집에서 요리해 먹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돈 많이. 뭐야 재판소로 가야 된다고? 니 영어 뭐야 갑자기 또 재판하는 거야? 야 5년 동안 내 변호사에 냅두다가 갑자기 재판하러 가야 된대요? 그럼 어째서 미스터 나로우드가 재판소에 가야 하는 겁니까? 그 여자가 지명했기 때문이지. 마호네 또 잡혔나 보네. 마호네? 왜 또 잡혔대? 파스타 오래 걸려? 물만 끓으면 5분이면 만들지.
사서에게 보내진 수수께끼 목록. 어 뭐야 이런 게 있었네. 저장하시겠습니까? 어 일장 종료야? 역제 4보다 재밌냐고요? 일단 스토리 자체는 네 그냥 저냥 네 볼만한 것 같아요. 역제 시리즈의 장점이 네 어떤 시리즈를 해도 다 네 할만하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근데 이 게임은 다치고 싶지 이거 보고 않다면 말이야. 우린 지금 짭짤한 돈이 필요하거든. 자 그럼 돈을 선순히 내주겠어? 와우 통구이를 만들어버리네 그냥. 야 아무리 어 도적질 좀 했다고 야 죽여버리면 쓰나? 도적질 좀 했다가 죽여버리네 그냥. 호염의 마녀 재판. 오. 여긴 대체 뭐 하는데야? 일단 나로도가 내가 리셋이 된 것 같아요. 약간 한지우처럼 네 내가 리셋이 돼버렸습니다. 네. 한지우처럼 지금 내가 리셋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나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일단 런던에서 게임이 시작이 됐고 네 런던에서 마호네라는 여자애가 네 왔거든요. 네, 레이튼 교수한테 찾아와가지고 편지를 한 장 줬어요. 네. 이 마을에 무슨 수수께끼가 있는데 자기 학생이 이제 레이튼 교수의 학생이 네 레이튼 교수한테 전해달라고 마오네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편지를 건네줘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이 마을에 무슨 뭔가 비밀이 있다. 네, 마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비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오네가 마녀한테 끌려가죠. 끌려가가지고 마녀를 갖다가 네 마녀를 갖다 속여가지고 마오네를 빼내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가지고 화물선에다가 네 숨겨놓고 얘네들은 이제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이 세계로 지금 이 이제 뭐냐 마녀가 있다는 세계로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네 이제 역전 재판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나로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마오네가 살인을 상해와 절도죄를 저질러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네 그 숨어 들어간 네 배 안에서 상해와 절도죄를 받아가지고 그 뭐냐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나로도가 이제 구해주죠. 나로도가 구해주는데. 네, 구해주는데 얘네도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책을 딱 봤는데 마오네 씨 어디 갔지?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책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딱 보니까 펼치니까 책 속으로 또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다시 레이튼 교수 쪽으로 이제 시점이 바뀌어가지고 레이튼 교수가 이제 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로도를 발견하니까 이미 5년이 지난 상태예요. 네, 아까 그 빨려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나로도하고 마요이가 빵집에서 5년 동안 일을 했대요. 근데 애들이 내가 리셋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가 변호사라는 사실도 잊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해요. 나로도랑 네 마유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5년 동안 빵집에서 일했다는데 네 예, 여기서 탈출할 생각은 안 해요. 레이튼 교수나 루크처럼 여기서 빨리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고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겠다. 이걸 안 하고 애들이 다 세뇌돼 있어요 지금. 오늘 에픽 무료 게임 재밌는 거 준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딱 끊고 내일부터 2장 합시다. 2장 3장은 네 내일부터 합시다.